오늘 자네들까지, 자네 부부까지 내가 세 명을 보거든. 공통된 거는 하나야. 귀신 신자야. 너는 나 같은 법사고, 나는 박수무당이다만, 너는 법사 주력이고, 너는 나와 같은 부지방을 들어야 되는 이고. 나도 그건 단호해. 평가나 판단은 이제 두 사람 몫인 거겠지. 몇 살이야? 27입니다. 아, 29입니다. 나는 진짜 서른 밑으로는 점도 안 보는데, 씨. 서른이지. 빠른 눈치 알았어. 봐. 연우, 29, 30. 연우, 27. 그네들하고 너네들 인생 삶이 되게 평범치 않잖아. 그치? 왜 그럴까? 평범치 않다는 거는 쉬운 말로 발자국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부모님 다잘 사시죠? 잘 사는 정도는 아닙니다. 두분 같이 잘 화목하게 사시죠? 화목하진 그건 너도. 않아요. 저는 하나도 없다시피 사람들도. 그럼 또그 위에 선대는 이게 윤회같이 내려오는 것 같아. 이 신이. 만약에 아내이자 애들 엄마인 와이프가 나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면 넌 어떡할래? 저는 말했지만 오히려 좀 받아야 되면 좀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저희 부모님도 다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바로. 들은 데가. 저도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런 이야기를 저도 몇번 들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여러 군데를 댕겼지만 똑같이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잠도 좀 자고 이러는데 그 전에는 이제 와이프가 인정을 안 했을 때는 잠도 못 잤고 몸도 계속 아팠고 근데 뭐 지금도 조금 막 아프긴 셋째냐? 한데 넷째입니다. 넷째야? 네. 고맙다. 정말 아프고 힘든 길이거든. 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무당이라 난 자칭해.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왔고, 나는 54살이야, 돼지띠. 71년생인데, 나는 빨리 늙는 게 좋아. 여기 우리 신령님들 계시지만, 내가 무슨 말씀하실지 이분들도 다 아셔. 너무 아프고 힘든 길이야.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돈은 벌고 있어. 그게 뭐, 그게 뭐야. 독거노인같이 살아가는 내 삶이 모든 게 신한테 매여져 있고 짜여져 있고 여기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그렇게. 그게 너무 싫어. 근데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빨리 늙는 게 좋다는 거야. 나는 10년 전으로 젊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 나는 어제로도 난못 돌아가. 너무 아프고 힘든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이런 길을 정말 독하게 생각해야 돼. 단단히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독하게 생각해야 돼. 눈 뜨면은 삐약삐약 우는 아이들 젖병 물려야 돼. 네 가슴 젖꼭지라도 애 물려야 돼. 또 유치원을 가네 어린이집 가네 애들 밥한 줄이라도 떠서 먹여야 돼. 그리고 어째서 남편이 돈 벌어와야 되니까 밥 차려서 먹여야 돼. 이게 1번이 되면 안 된다고. 목욕재계는 못하더라도 양치하고 세안을 하고 정한수 먼저 올리고 삼배 절을 먼저 드리고
우는 애 밥을 먹이든 젖을 물리든 서방 밥을 그런 길이 이 길이라. 우는 녀석들, 엄마 엄마 찾는 녀석들 세 명 네 명 다 띄워놓고 홀로 난신 보따리 싸서 기도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곳이 이 길이라. 큰 행사하고 부시고 받아놓으면 서방이 달라고 달라고 연애 한번 하자 사랑하면 안 된다. 너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그런 길이 이 길이야. 근데 그걸 너희들한테 가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 신들이 가자고 하시는 거라. 그냥 단순하게 가야 될 것 같으면 갖고 와줘. 가야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맞지.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할 거? 참 누구 신령님들도 야속하다. 단둘이 있을 때 가게 하시든가 애들 셋째 넷째까지 나누고 그것들 우는 것들 네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 줄 아니? 그 우는 저때에 젖물려야 되는 걸 띄워놓고 네가 간포 앞바다 바닷가에서 앉아서 미친년 모녀 촉혀놓고 울고 처앉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미친년 모녀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서 추운데 눈이 오건 비가 오건 그거 맞으면 기도가 그 우는 것들 다 띄워놓고 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부를 넣어서 거부도 할 수가 없어. 될 것도 없지. 내가 좀 전에 그랬지.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을 것 같다. 그것만 아픈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아파질 거니까. 정말 잔인하죠. 당신이 목적하고 당신이 눈에 들은 녀석 제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령님들은 그것도 하는 것도 하시는 거예요. 부산이잖아. 이 동네 사는 거 아니야. 여기 사는 거잖아. 정말 마음에 가는 분을 찾아서 하루빨리 가는 게 낫죠. 선생님 보셨을 때는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 신이 이제 다시는 있지만 이게 터져서 이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질렀다 나중에 터져서 가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보긴 봤는데 제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너는 지금 너는 지금 원래대로라면 너 2년 전에 갔어야 돼. 지금 27? 5개 갔어야 되고. 근데 이제는 그 상계가 넘어서 27. 이 아랫역에 있는 경상도나 전라, 이 아랫역 쪽에 계신 분, 내가 아래라고 하는 건 서울에서 아래쪽에 계신 보살님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성주라고 그래. 자네 성씨가 뭐야? 심씨. 청송심씨네. 너의 성은 필요가 없어. 청송심 씨 남자 만나서 아이를 낳는 순간에 청송심 씨 소속이 되는 거예요. 청송심 씨의 가장 높은 성주신께서 너한테 37가지 쓸 큰 운을 금년 정월 초하에 주셨어. 그 큰 운은 큰 신을 받는 것으로도 같이 돼. 근데 너한테 온 신은 심신애보다 친정 엄마. 엄마 성씨가 뭐예요? 김씨. 엄마 쪽, 아버지 쪽보다도 엄마 쪽에서 더 많이 왔어. 그러니까 신은 그쪽에서 왔지만 거기에 신 너희 친정에서 친정 어머니 쪽에서 온 외가 쪽 신들이 많지만 그 외가 쪽 신들한테 힘을 보태주는 거는 이 집 가장 성주 신이 심신에서 밀어주고 계시다는 거지. 금년에 넌 이 길 안 가게 되면 네가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고 아플 거야. 그래서 네가 어느 단계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이라고 얘기한. 자, 그러면 빼기를 낳고 몸살을 하고 지금 몇 개월이니? 지금 8월 30일이 출산이니까 근데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니네 애국했다. 넷이면은 그래도 니가 착한 건 뭐냐면은 넷을 낳는데 그 중간에 한계가 없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아, 유산됐죠. 그래도 일부러 지우지 않고 그래서 이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당이 되면 부부가 있다가 깨지거든.
근데 니네는 그거 안 깨진다. 그걸 아이들이 얽히고 설키고 니네를 서로 잡아놨어. 그래서 애들 때문에 니네들이 깨질 수가 없어. 심사숙고해. 가는 데마다 다 아마 나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못 찾겠어, 솔직히 말씀. 어떤 선생님이 맞을지. 그것도 네 복인 거야. 그니까. 참고로 19년차 무당이야, 내가. 36세 내가 들어서 지금 54살인데 나는 좀 늦게 된 케이스야. 나를 머리 올려주신 분이 친아버지인데 그분하고 나 3개월 만에 헤어졌거든. 그것도 내 복인 거예요. 그럼 혼자 하실 거. 지금은 내 밑으로 제자가 5명이야. 제일 오래된 녀석은 나이는 50살, 15년 차. 또두 번째는 나이는 30, 13년 차. 또그 나머지 3명은 이제 6년 차, 5년 차, 뭐 이렇게 했는데 그 3명이, 하나는, 2명은 52, 하나는 45. 그래서 내 밑으로 5명이 있어. 내가 내린 신이 제자들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아이들. 그래서 나는 항상 구슬하면 어제저녁에도 구슬하고 오늘 새벽에 내려왔는데, 그렇듯 신에서는 인연이 되면은 직접은 아니더라도 한번 건너서라도 인연은 주었죠. 옳고 바른 선생 찾는 게 가장 큰 숙제야, 제자들이 입문하면서. 근데 그것도 너의 복인 거야. 너의 신들이 정말 옳은 사람 만나게끔 니네도 데려다 줄 거고.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부부로서 합의가 된것 같아, 이 길목. 니네들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같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겠지.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동성을 만나는 게 좋아. 이게 한밤중에도 멀리까지 기도를 갈 수도 있고, 또나 같은 경우에 내일 모레 24일날 중국을 해서 백두산을 또 가거든. 참 백두산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성애야지 말들이 안 나와. 그잖아.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 한번 찾아봐. 마음에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마음 먹은 거 변하지 마로. 그게 제일 큰 시험일 거야. 제일 큰 시험이고. 니네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걸 자식들이 한놈 같으면 약할 텐데. 이제 그 녀석까지 네 명이잖니. 그리고 남편 잘 만났어. 갈수록 책임감이 강해지고 있어. 최선 다하려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라고. 그런 게 정기감이 되고. 근데 가끔 너는 승질머리만 정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무당될 년이니까 당연히 승질머리 한 생긴 부려야지. 넌 그걸로 네 상대를 갖다가 죽으라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와. 날 새는 줄도 못하고 일하다가 그냥 고생했어 이말 한마디, 사랑해 오빠 이말 한마디면 되는데 짹짹거리고 한 방울이네. 그러면 너도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육아하랴, 배부르니까. 알지만 쟤도 가끔은 힘든 거야. 넌 집안에서만 어찌됐든 힘든 거잖아. 저 직장도 다니고. 너 나쁜 놈이다. 더불어 시켜. 제가 지금 여기 있어서 성격이 낳기 전까지는 이제 회사 다니고 그만두겠어. 근데 거부할 수 없을 것 같다. 제가 금년 정월 초하루에 네. 큰 운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번엔 거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가 참 신의 복이 있는 거야. 소박놈이 인정 안 하고 사내 못 사네. 제가 그런다면 그것도 너무 힘든 거야. 그치? 근데 현명한 거지. 거부할 수 없다면 이 가정 이대로 이끌고 가면서, 거부하면 걸수록 이 가정이 깨질 거야. 근데 니네들이 가정을 니네들이 서로를 중시하니까 가정이 계속 유지하는 가정에 신을 여기다 넣는 존재니까 니네들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지. 나이는 어리지만 너희들이 옳은 판단했다고 본다. 이 신은 찍으면 어쩔 수 없어. 근데 너는 삼촌이 한마디만 해도 이런 얘기하는 게 내가 제일 조심스러워.
너는 무당에서 아마 부산에서 무당돼서 신 받는다면 너 부산에서 껌좀 씹을 거다. 난 정말 그게 무슨 그래. 그게 정말 한편으로 너한테 제일 큰 시험이 그거일 거야. 모든 무당들이 점을 못 보는 게 아니야. 너는 카리스마도, 영도, 돈도, 명예도 신이 다 갖고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네가 정말 옳고 바른 길만 간다면 많은 사람들 살리고 많은 사람들 돕고 그런 화린 제자라고 그래. 그런 제자가 될 거야. 신이 크고 작고는 없어. 다 고만고만하셔. 근데 그 중에서 너는 신 복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제자들은 무당이 돼서 기도만 시키는, 근데 기도를 하면 또 돈이 생기면서 기도를 시키면 좋은데, 돈도 안 주시면서 기도를 해. 그건 어떻게? 열악한 환경을 갖다 주어지는, 그렇게 처음부터 스파르타 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너한테 시험일 거야. 신부 같은 거 하면서 신선생들이 잘 불리겠다, 잘하겠다, 막 이러고 칭찬들을 해. 난 그거를 굉장히 멸시하는 사람이거든. 잘하는 게 어딨어.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딨어. 고생하고 닦아야지. 근데 너한테 시험이 그걸로 먼저 온 거야. 네가 하는 게 점도 잘 보고, 사람들도 많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굿도 많이, 네가 안하무인이 될 거야. 그게 너한테 제일 시험일 거야. 아무튼 하면 잘될것 같다. 좋은 선생님 마음속으로 빌어. 좋은 선생님 인연짓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가고자 결정을 했다면 이젠 답은 하나야.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입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이왕이면 몸 가벼워진 다음에 하게끔 시간도 좀더 텀을 주시라고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빌어. 옳고 바르고 열심히 하는 제자들은 돈을 벌을 수밖에 없어. 왜? 신들이 해주시니까. 근데 옳지 않고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뭔가 안 하면은 그 무당들 사는 게 힘들어. 그거 먼저 봐. 막 가야 되는 것만 있는지 자신이 없는 거죠. 제가 위험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난 난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서두에 그랬지. 상처는 빨리 늙는 게 좋다. 그만큼 아프고 힘든 길이라는 거야. 근데 누군가 내 옆에서 이렇게 있다면 그 또한 아픈 거야.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그러니까 꿈을 되게 많이 꿨었거든요. 할머니도 나오시고 방언 부채 구뭐 관련 이쪽 종 그게 이제 딱 맞는 꿈들을 신장 공의 한몇 개월은 매일매일 꿨어요. 근데 좀 특이하게 꿔지더라고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좀 이게 안 꿔지더라고요. 이게 너한테 시험인 거야. 그래서 내가 요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튜브도 옛날 유튜브 많이 봤지만 요즘 유튜브도 안 보여. 그래서 그때까지 선생님 된 애를 잘못 본 건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너한테 시험이라. 네가 또 일고 아니라고 뒤돌아섰을 때, 그때. 그냥 인정하고 살아야 마음속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정말 옳고 바른 선생은 그런 식으로 찾아봐. 그분의 성품이나 이런 거 모르잖아. 사는 모습을 첫 번째로 보면 그게 첫 번째로 답이. 그 양반은 나름대로 열심히 무당으로서 옳고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먹었으면 마음으로 기도해. 너한테 오신 신들께 옳은 선생, 바른 선생 인연 줘서 갈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해. 아무튼 참 고맙다. 삼촌은 장가도 안 가가지고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넷이나 가지고 고맙다. 그리고 얘네들 참 이뻐. 둘 사는 모습이 이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뭐 사는 게 세월이 넷째 거야. 넷째를 좀 얘네들도 세월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티격태격거리면서도 아직도 신혼인 거 보면 서로들 아끼고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또 이쁘고. 힘들래. 어떻게든 좋은 인연이 될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